이상해. 저는 지금 굉장히 혼돈 가운데 머물고 정말 이렇게 어려웠나요? 아 진짜 누가 정확한 말인가요? 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 한마디 죽고 산다고 너무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서 웃으면서 일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완전 저를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그 뒤에 톤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왔습니까? 이런데 여기서 어머님 오셨어요. 다르죠. 굴뚝 벽돌 벽돌 굴뚝 오이 오백 호박 오백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데. 오이 오백 안 되네. 네, 아나운서님을 우리가 지금 누워서 떡 먹기. 아니. 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남과 북의 아름다운 만남 오 자유요.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탈북 미녀 다섯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남한 가족들도 역시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환영할 분이 계신데, 오자유를 찾아주신 귀한 목사님,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직접? 아, 예, 저는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상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마워요. 근데 이 교회 이름부터 어떻게 사랑이라 해서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이긴 한데 또 한 가지 또 소개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예. 시인 목사님은 또 처음이에요. 시인이세요. 네. 이미 시집을 또 작품을 네, 시집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네, 한 다섯 권 정도. 이야. 어떤 작품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또 인생의 오후에는 자작나무, 그리고 오래된 얼굴 하나,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렇게 오죽까지 냈습니다. 근데 그 시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인상 깊는 게 오래된 얼굴 하나라는 게 좀. 얼굴 하나! 그러시네요. 네. 시가 한 뭐 600평, 700평 되다 보니까 네. 다 애욱이라기보다도 오래된 얼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지었던 시인데 모든 얼굴들이 다 잊혀져 가지만 오래되도록 끝까지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머니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얼굴 하나, 잊혀지지 않는 얼굴 하나, 네. 어머니시죠. 굉장히 참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엄마 얼굴을 잊고 싶어도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면 엄마가 있어.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 깜짝깜짝 놀라. 사진을 찍어도 엄마가 있고. 죄송한데 제 얼굴에 엄마 얼굴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오래된 얼굴 하나가 여기 있네. 네, 오지현 씨는 특별히 오래되고도 큰 얼굴 하나. 네. 저 얼굴 작아요. 왜 그러세요? 네, 몸에 비해 굉장히 비율 좋다는 거를 자랑으로 삼고 살고 있는 우리 오지현 님. 네. 자, 특별히 환영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자유여 가족이 되신 이수진 씨.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안녕하세요.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1979년 3월 21일에 일남 일녀로 태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탈북자들 많이 대해볼 수 있었고 현재 우리 교회에도 탈북자분들 여러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모든 그 탈북 과정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다들 얘기하신 것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탈북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혹시 탈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네.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셨던 손길들이 있으셨는가? 아, 한번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희가 일곱명에서 사실은 탈북을 이제 결심을 해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용길에서부터 들어오는 가정에 일곱 개 처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처소에서 한 세 개, 네 개 정도 처소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나가면 되는데 이제 세 개 처소가 제일 위험한 순간 이 처소를 넘기기만 하면 한도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마다 저를 쳐서 두 명씩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 상황을 보다가 빨리 가서 알려야 돼요.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알리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갈 때 항상 기절을 했어요. 아, 진짜. 하나님 아버지밖에 우리는 붙잡을 게 없다고. 이 처소만 정말
위험하지 않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늘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가면 그 처소의 군인들이 다 없어져요. 정말.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돌아서 빨리빨리 막 오라고 막 손질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이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그 자리에 빨리 앉아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서 있으면 또 이렇게 와서 선택 이렇게 공유를 해요. 차 공유를.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또 이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면 그냥 우자 이거죠. 비비고 앉아라 막 이런 해서 앉아서 있다 보면 그때 되면 또 그 처소 경비 그들이 다 쭉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할 때 우리가 느낀 게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하고 계시네 하고 그런 위험한 순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쉽게 좀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진 씨는 네.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딱 넘어왔을 때 선교님을 선교사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보고 참 잘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감사라는 말을 모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탈북도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이제 잘 살 이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김일성, 김정일처럼 우상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고 빨리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한국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들이 바는 김일성, 김정일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용의 우리가 볼 수 없는 용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분하고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도 받고 전달받고 남편이랑 저랑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살 길은 이 기도밖에 없다 해서 항상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남편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난다 하니까 또 그때 또 막 기도를 하고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오후자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득 충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주제, 언어의 온도입니다. 어떠세요? 뭔가 심오한 것 같은데요? 언어의 아니, 온도? 왜 노래를 안 하세요? 아니, 뭐 할 말이 없어요. 아, 노래가 나와야 하는데. 뭔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뭐, 언어의 온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네. 따뜻하게 이렇게 아니면 온도가 좀 내려왔어요, 우리 지연 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크박스인데, 오크박스인데. 안 되겠네. 언어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말과는 조금 더 다른 어감이 맞아요, 느껴지고. 맞아요. 네. 온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 하면 체온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네. 따뜻한 어떤 말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뭐 이런 것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제목 보시고 어떤 느낌 드시나요? 저도 이제 오자유 프로그램에 처음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우리 오자유의 가족들 어느 온도도 어떨지 아니 몹시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동안에 이 방송 함께하면서 느꼈는데요. 이 남과 북 사이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맞아요. 지역별로 또 언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 남북 언어는 물론이고요. 북한 내 언어들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지역의 사투리 혹은 어려웠던 발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평양 말이나 앞쪽 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쪽 말이요? 그러니까 말. 평양, 평안도, 막 황해도 이런 쪽의 말은 왠지 들으면 간질간질하면서 아. 내가 만약에 제가 하잖아요 하면은 저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표준말을 쓸 때 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색해 하시잖아요. 아유, 간지럽다, 이런 것처럼. 그런 맞아, 거. 부산 분들이 또 서울만 쓰면은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어떤 말이 좀 이렇게 아유, 내 옷 아닌 것 같아, 어색해. 그러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함경남도에서는 뭐, 저거 좀 사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오라 사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완? 어? 갔다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갔다완? 사완? 평양이요? 네, 평양이나 앞쪽에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저희는 한 누가 뭐 친척이 앞쪽에 한번 평양이나 평안도 갔다 왔다 이러면 야, 네 평양말을 한번 해봐라. 해봐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안 돼도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 안 돼도 그쪽의 말인 거예요. 그만큼 되게 어색해요. 못 들어주고 간들어지고. 오히려 앞쪽 말이 더 제주방언 같지 않아요? 맞아, 제주방언. 그러니까. 사완?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경도 지역에는 평양말은 평안도 말을 평양말은 표준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평안도 항해도 말은 어디서 깐드레로 배워가지고 깐드레? 깐드레라고 그러니까 말 못 알아들으니까 뭐 깐드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깐드레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겠네. 여기 언어의 이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깐드레? 지금 곤드레가 생각이 나요. 곤드레 반만 생각나죠. 네. 네. 유미 씨가 이제 완 이거는 평안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쪽 말이라는 게 함경도를 함경도하고 함경남도 내놓고 이제 평안도, 항해도, 자강도 이쪽을 이제 북한에서는 앞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윤비가 이제 말한 이제 완 이건 이제 평안도 말씨입니다. 근데 평안도 말씨에서도 이제 평양의 중심 소재지고 수도잖아요. 그래서 평양 말이 표준어인데 평양 말하고 평안도 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도 말은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아,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돼 갔구나. 이건 평안도 말입니다. 근데 평양 말은 조금 더 순화해서 그랬습니다. 저랬습니까? 아, 여기 오십시오.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 평양 말이고. 네. 그리고 평안도 말은 보통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제 평안도 분이고 평양 분이니까 보통 쓰는데 갔다 완? 기댄? 야, 대구 가져오라. 갔다 와서? 길에서? 이게 평안도 맞아요. 말입니다. 네. 아, 진짜 제주방언이랑 진짜 비슷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주방언도 약간 이렇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이제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조금 끊어가지고 말하는 게 북한의 억양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뭐 앞쪽 말은 그랬나 이랬나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런 김정일도 평안도 이제 태생이다 보니까 평안도 말을 쓰는 거죠. 근데 그 김일성이 방침을 내렸는데 평양 말이 표준 말로 하자 해서 평안도 말에서도 평양 말 중에서도 조금 더 순화시켜서 그래서 사실 찬찬히 들으면 뭐 남포 말이라든지 평안도 말이라든지 자강도 말이라든지 여기 비슷비슷하면서 좀 다 다르거든요. 자강도 말도 이제 앞쪽 말이면서 길했던 말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너무 애교스럽다. 도시라소라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레를 올라가는 게 도시라소라미도. 근데 평양 말은 조금 도시라소라미도. 평양 말은 조금 이렇게 순화돼 있고 평안도 말은 아주 이게 조금 지금 굴곡이 조금 있어요. 키랬단 말이야? 야, 키키 하지 말라! 이거 다르구나, 진짜. 거센 소리가 더 들리는 거 근데 함경도 말은 아예 또 다른 거예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어. 네, 좀 그렇습니다. 재밌다. 저가 저 중3 때인가 제주도를 갔는데, 그러니까 버스를 딱 탔는데 정말 저는 외국에 온 줄 알았어요. 막 얘기하는데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막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예,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지금도요 이렇게 그 사람들 말 한 7, 80%밖에 못 알아듣고. 맞아. 예, 근데 저 좁은 정말 땅덩이에서도 그죠 군마다 다르고 어떤 경우는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해도에 농촌지원을 나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농촌지원을 나가는. 저희가 항해도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 나갔는데 그쪽에 이제 뗄감이 볏짚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볏짚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주인집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새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새는 왜 잡으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는데 새가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새가 우리로 말하면 볏짚을 말하더라고요. 그 볏짚을 하러 가자는 것을 새하러 가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근원이 뭘까요? 새하러 가자. 근데 저희는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 말도 어려운데 또 거기 황해도 말에 이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뭐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린 방송에서 그냥 평양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죠? 보통 북한 아나운서들이 하는 방송. 표준말, 네. 네, 네. 이제 북한 아나운서들이 하는 건 그 표준말입니다. 아. 보통 생활어가 아니고 방송 툴에 이제 짜여진 그 억양이죠. 그 평양 말도 굉장히 악센트가 강해서. 맞아요.
네, 우리가 막 흉내내고 하잖아요. 그 아나운서는 조금 이제 파워풀하게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생활용어를 쓸 때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좀 순하거든요. 앉으십시오. 약간 소리가 떠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마침 여름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딱 맞아요. 딱 맞네,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시즌이네. 맞아, 우리 이수진 씨는 이 말 때문에 또 어려움 겪었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욕설이라는 이 발음하기가 되게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 욕설이요? 예. 욕이 제일 쉬운데. 오, 예, 할렐루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들이? 사실 욕설을 생각도 못했는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기 친구들끼리 말하다 보면 이 볼대 같은 거, 이 반냄이 같은 거. 네? 왜 이런 볼대, 반냄 이게 그냥 뭐죠? 평상시 말하다가 말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너 볼대 아니야? 볼대가 뭐예요? 귀여운데. 자본 생각을 바보처럼 그러니까 그런 억양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설은 좀 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강한 역설은 제가 좀 못하고 이제 꼴대가 평양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제 학생 애들끼리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상대방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야 꼴대 아니가? 야 되고 반냄이 아니가? 이렇게 반냄이 생선이에요? 반냄이라는 게 반냄 반냄이라는 게 완제품이 아니고 절반짜리다 이거예요. 반냄이 아니냐고? 이거 반냄이 아니가? 모자르다 미물 이거죠? 아니가? 아, 맞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함경도 쪽은 반냄이 미물 볼때 이런 말 안 써요. 대금 모조리 아니가? 그건 알아듣겠네요. 전 모조리 같은 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남한에서도 쓰니까. 멍청하다. 네, 세 번을 지금 반복하셨어. 반냄이 반냄이도 비슷한 말이잖아요. 반편 뭐 이런 말 어려서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이 반푼이 같은 근데 함경도에서는 아우 저 쑹치 싱치 그 저 온기 없다 그니까 그 똑같은 바보 뭐 멍청이 이런데 슝치 싱치 막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니까 사투리예요. 사투리 슝치는 생각이 없이 먹기만 하는 걸 슝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막 그런 것도 있고 슝치 얘기하면 제 얼굴 보신 것 같은데요. 슝치 네, 생각난 거 아니에요. 오집사님 얼굴에 이런 슝치 중국어 슝치 근데 이런 사투리는 사실 친구들끼리 되게 많이 써요. 막 욕할 때는 이거는 욕이 아니죠. 그러니까 싸울 때는 이건 욕이 아니고 친구들끼리 가볼게. 에이 바보같이 친근감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하는 건데 욕을 이렇게 하셨다니까 저건 욕이 아니고 가벼운 그냥 보이잖아요. 네, 저건 욕이 아니고 유머 없으면 그렇죠. 욕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근데 집에서 엄마들이 다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육할 때 욕하면 안 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되는 사실 좀 나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뒤에 들어와요. 맞아요. 편하죠. 네, 정말 오늘 다양한 북한 말들이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의 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저는 이제 언니가 앞서서 저희 지역 말을 다 해주셨는데 어디 지역이시죠? 평안남도. 평남. 네. 평안남도. 네, 이제 맹산군이다 보니까 억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순한 편이에요. 말도 느리고. 근데 그 이제 양강도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도 외국에 온 줄 알았어요. 오집사님께서 외국에 제주도 갔는데 외국에 오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억양이 그러니까 우리 평안남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 식사했시오 이거거든요. 예쁘다. 이거 있다. 태식씨 같아. 아버지 식사했습니까? 그리고 혼내는 거 아니야? 혼내는 거. 아니 그리고 지금 제 물길로 샘물털 북한 물 거의 다 기르다 먹잖아요. 물길로 가면은 그 옆집에 수양이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 야 오늘 저 집 아까 내가 정말 신경 찡탕나 못 알겠습니다. 뭔가 신경질이 난 것까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붙는 게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싸우나? 싸우는 것처럼. 근데 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서도 그 말투, 뒷집에서도 그 말투 해가지고 적응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지역별로 사투리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그 전라도를 좀 행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아 전라도 빨수딱 하시오잉 거시기호 잘하시네 잘하시네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시기 그 한 문장을 얘기를 하는데 거시기 몇 년도에 탈북
패션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 막 거시기고 웃음은 계속 나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충청도를 또 공연을 갔더니 그 공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충청도 이제 밥을 먹는데 배고프잖아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아, 아주머니가 물 그 쟁반 들고 와서 어메 북한 아가씨들은 참말로 이뻐요. 성형 안 했지요? 이런데 너무 민망하고 속상하고 연기 굉장히 연기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좀 웃기면서도 당황스러우면서도 그 문화 적응이 굉장히 좀 새삼스러우면서 재밌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충청도 분들이 말이 느리잖아요. 근데 말이 느리다고 해서 몸이 느린 건 아니거든요. 몸도 느리던데. 아니 몸이 빠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되게 이상해요. 말은 되게 느린데 아 갈게 근데 몸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갈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충청도 분인데 저희 가족은 다 말이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른데 저희 아빠는 뭐 하나 얘기하려면 그 말을 꺼내오기까지가 그게 말이다. 하이테이션이 있어. 아빠가 노래를 하시는 거야. 할머니는 그리고 뭐 하나 꺼내도 반찬은 꺼내야 저희는 또 저희 아버지는 또 강원도 쪽이라 저희 네. 고모가 강원도 사투리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너무 전 그 말이 너무 희한한 거야. 그랬지? 뭐 약간 그 말 있잖아요. 강원도는 북한 말하고 충청도 말하고 비슷한데. 근데 은정 씨는 아까 전라도 제주도 사투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발음이 어려웠던 건 어떤 단어였나요? 너무 많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일단은요. 네. 그 자랑 그 사람 할 때 그 자랑 그 사람. 어? 그 구 그리고 오가 어려웠고요. 수가 어려웠어요.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기 뭐 이런 거 오빠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오빠. 오빠. 오빠라고 해야 듣기 편하지. 근데 북한 발음 그 이제 발음 법칙. 오빠. 오빠 오빠. 그리고 엄마. 북한 말로 이제 엄마라고 해요. 엄마, 어머니 이러는데 여기는 어머니. 엄마,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고 이제 막 그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 배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발음은 똑같대. 그냥 그 글자를 바꿔서 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님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담화문을 하실 때 그분들이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역사와 이렇게 했는데 역사와 민족앞에 약간 이렇게 말 약간 그런 말투를 했어요. 성대모사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제 본명이 은미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맨날 언니야. 맞아. 언니. 아니 이건 어디지? 어른들이 어른들한테 그거는 서울 사투리예요. 어른이요? 왜냐하면 그 어른의 어자가 이제 고음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 서울 왠지 오늘은 약간 느낌이 우리말 라들이 같네요. 우리말 라들이 굉장히 유익하네요 오늘. 네네. 전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말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거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딱 갔는데 혼자 없세? 뭐 이러는 거에서 혼자 왔나? 아니요 이제 몇 명 왔는데 이랬는데 그게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없어요. 그래서 또 노래 가사에 뭐 혼자 없어에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없어에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안녕하세요 뭐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인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어디서 나온 오원이지?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그게 이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추리를 해보려고도.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정 씨가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발음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빨리 하면 스트레스 하면 사람들이 수도꼭지 할 때 숫자로 발음되는 거예요. 나보고 야 너 발음이 이상하다 왜 스트레스라고 하니? 스트레스 그러니까 S를 스트레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지금 이쪽만 뭐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옥양이랑 여기 옥양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뭐 알아듣는다는데 못 알아듣는데 네. 그런 말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 발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뭐 볼펜을 물고도 연습도 해봤다. 뭐 이제 아나운서님들이 말을 이제
경청을 하면서 좀 따라 해봤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 목요일이라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북한 사람들이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어머. 목요일인데 자꾸 목요일이라고. 그 말은 왜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목요일이라고 그러면 목요일이지. 목요일이지. 이러거든요. 8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8시? 8시? 열을 야로. 네. 하고 그런 게 아직도 많이 헷갈려해요. 네. 진짜 어렵다. 큰일이네 진짜. 의사소통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목사님께서는 뭐 사투리 때문에 좀 오해나 힘들었던 일 이런 거 있었나요? 예, 있었죠. 먼저 아까 그 전라도 제가 대표 선수로 왔는데.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라도. 예, 예. 그 인사말을 할 때 전라도 말이 참 정감스럽습니다. 정감스럽고요. 인사할 때 참 정이 많아요. 아주 정이 넘치는 그런 사투리인데 안녕하셨어. 진지린 잡수지였어. 아, 더 참 맛있네요. 이러면서 아주 정감 어린 인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그런 거 없으셨습니다만 지역 감정이 팔도 산하애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군대다 보니까 그 사투리로 인해서 지역 감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뭐 구타 사건이라든지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지역 감정을 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미안합니다만 참 많이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투리 때문에 지역 감정을 해서 미워하고 따돌리고 또 때리고 하는 그런 옛날 얘기죠. 요즘은 안 때리겠죠? 네, 지금은 요즘은 안 되죠. 우리 아들 군대 간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요즘은 왜냐면 저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이 고참들이 거의 경상도 고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뭐 해봐. 무슨 말이지?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기도 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외모가 약간 좀 서울 사람 같이는 안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라도 쪽이나 뭐 이쪽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다가 나온 거. 농사 짓다 온 거. 감자 아 저는 손도 막시 부드럽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청담동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곱게 자랐거든요. 외모로 판단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안 웃겨도 그냥 그 얘기하면 너무 웃겨. 그냥 DNA를 주신 거야. 웃기게 하나 주셨어. 남편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아, 근데 지금 앞뒤걸이 피하시니까 정말 안 되나? 이렇게. 아니, 너무. 야, 얘는 얼굴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오래 보이는데 얘는 완전 숙성됐고. 아니, 진짜 진짜였어. 그래서 욕보다 더 근데 완전 얼굴 숙성됐다는 걸 약간 현물이 더 이쁘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현재 맞아요. 인물이란 소리예요. 현물이 좀 숙성됐죠. 현재 숙성된 현물이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북이 소통하는 방송 오후자유요. 이번엔 남북이 공통으로 쓰는 단어 중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수진 씨, 어떤 말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 제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좀 알아듣지 못한 게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가 아파. 아, 스트레스 받아. 막 머리 아프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머리 아프다. 신경 너무 써서 머리가 아파. 아니면 야, 앞뒤 걸 피아노 쳐. 막 나 말 시키지 마.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피아노 스트레스. 예. 네. 앞뒤 걸 피아노 앞뒤 걸 막 이렇게 너무 신경을 써서 아, 앞뒤 걸 아, 두통이 오잖아요. 두통이 오는 걸 막 피아노 쳐. 막 이거 야. 피아노 쳐. 머리 아파.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저게 뭔 소리야 한 그런 좀 난감한 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수진 씨가 만약에 저한테 뭐 부탁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야야 앞뒤걸 피아노 치니까 내한테 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일본어 들은 거 같아요. 네. 그래 나 지금 앞뒤걸 피아노 치니까 내한테 말하지 마라 이러고. 앞뒤걸로? 앞뒤걸. 앞뒤걸이 피아노 치는 머리 두통이 오면 앞뒤걸이 피아노 친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앞뒤걸이 피아노 친다. 피아노로 표현을 한 거죠. 저는 평생 앞뒤걸이 피아노 쳐요. 애들 계속 떠들어가지고 운전할 때 앞뒤걸이 계속 피아노 치거든요. 맞아요. 남편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귀찮은 얘기 하면. 아, 근데 지금 앞뒤걸이 피하시니까 지금 많이 했지. 아니, 너무 설명을 잘해. 남편이한테 그런 거지. 아니, 메소드 형님, 머리. 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서방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서방님이라는 걸 TV에서 좀 종종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북한에서는 서방님이 남편 보고 서방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 내 남편의 동생 보고 맞아요. 서방님이라고 남동생. 하는 거예요. 네. 서방님. 그리고 이제 또 회사에 가면은 야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의 야근은 내가 8시간째를 일을 하고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더 일을 하는 거 보고 야근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야근은 밤에 8시간을 일하는 거 보고 야근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추가가 아니고 예, 야간에 일하는 거.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 예. 걸 야간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같은 말인데 다른 뜻. 네. 그렇구나. 참고로 남한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을 하거든요. 사실 뭐 야간 근무하면 밤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것도 야간 근무고 밤 내내 근무하는 것도 야간 그렇게 쓰긴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야근한다 그러면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렇게 추가 근무를 얘기를 하니까 그쪽을 더 많이 쓰기는 하죠. 사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또 높여 부를 때도 서방님 하기도 해. 뭐 요즘 서방님이라는 말 네. 쓰진 않지만 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동생도 서방님 이렇게 두 가지 다 쓰기도 합니다. 이 남북이 다르게 쓰는 말 또 어떤 말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니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 여기서는 뭐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데 전 우정 그랬습니다. 네, 우정? 네, 맞아, 맞아. 우정 그랬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일부러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정이라는 말이 일부러라는 말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 우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 뭔 말인가 하고 해서 네, 우정 그랬다는데 우정이가 뭔 말이지? 그래서 막 그 말을 또 이제 알아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그게 일부러로 이제 표현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일부러란 우정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리고 우리 친구와의 우정을 변치 말날 때 그때도 우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장을 쓸 때 잘 가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우정 그랬어. 이러면 이제 일부러 그랬다는 거고,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럴 때는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라는 말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계속 몇 번, 나 우정 그랬어. 뭐, 우정 맨날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일부러로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나 우정 그래서 굉장히 또 우정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있는 사람이 그랬어. 친구가 그랬어, 이렇게. 우정 웃기는 거죠? 네, 우정. 우정 웃기는 거죠? 우정 웃겼죠. 네. 나 헷갈렸어 방금. 우정. 예, 같은 말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 때문에 에피소드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는지.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가씨라는 말을 딱 하면은 아가씨 하게 되면은 뭐 좀 풍기문란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않거나 뭐 좀 안 좋아요. 오. 예. 한마디 기생 같은 사람을 아가씨. 맞아요. 그, 여기를 말하는 술집? 다른 여성은 뭐라고 얘기하죠? 처녀도, 처녀. 처녀? 처녀가 처녀. 왠지 더 세게 느껴지는데. 저 처녀. 저지 처녀. 이 처녀. 하는데 남을 캐는 저 처녀. 처자 이런 말은 안 쓰나요? 이 처자, 저 처자. 근데 막 아가씨라고 아가씨. 식당에서 이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아가씨 불러대는 맞아, 거예요. 불러요, 맞아. 아가씨! 그래서 달려가면 반찬 더 드세요. 네! 아, 말을 몇 번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장님한테 카운터에 가서, 사장님!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 불만이냐 해서. 아, 저 사람들 왜 나한테 자꾸 기분 나쁘게 아가씨라고 그래요? 하니까. 아니, 너 아가씨라고 제가. 뭐 아줌마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풍기문란한 것도 아니고, 있는 불만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 여기는 시집 안 간 처녀를 아가씨 또는 또 존칭으로도 불러준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아가씨 하니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아니, 사실 처녀란 말은 약간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렇게 처녀 약간 이렇게 하지 뭐 젊은 분들 이렇게 처녀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처녀 물 좀 갖다 줘. 그러게. 저 뭐야? 저기요. 은정 씨 말이라 좀 보태면 네. 이제 대봉사 천국에서 이제 봉사원하던 친구가 탈북이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평양에서 고려 호텔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 이제 그 관광객이 2002년도에 이제 고려 호텔이랑 많이 갔었어요. 아가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가씨에서 처음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이제 관광객들한테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시라요. 내가 어디 아가씨입니까? 왜 아가씨?
씨라고 부릅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설명을 해줘서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평양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분들이 가셔서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도 다 알아듣거든요. 아, 처녀 동무 이걸 남쪽에서는 아가씨라고 부르는구나 해서 지금은 조금 알아듣어. 아가씨 동무 이제. 네. 동무라고 불러 있다. 네, 처녀 아가씨 동무. 처녀 동무. 아, 동무. 그런 것도 있어요. 북한에선 여기서는 성숙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숙성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 남한에서는 숙성은 뭐 김치나 뭐 매실이나 네. 뭐 이런 느낌이. 근데 저 우리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딱 나왔는데 제 친구가 제가 좀 동안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그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 친구는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야 얘는 얼굴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오래 보이는데 얘는 완전 숙성됐고 진짜 욕진짜였어. 그래서 욕보다 더해. 근데 얼굴 숙성됐다는 걸 차라리 욕을 해 그냥. 네.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다 내 좀 숙성됐다. 내 좀 고생 많이 해가지고 숙성됐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싫어하죠. 지금은 싫어하지만 그 교회에 다 같이 갔잖아요. 다 같이 갔는데 자매님은 되게 어려 보이시고 이분은 되게 뭐 좀 나이대 보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그 애가 그렇지? 얘 완전 숙성됐습니다. 놀리는 거예요. 저는 또 어려 보이니까 막 그러면서 다른 친구가 얘 완전 숙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숙성됐다, 성숙됐다, 좀 나이 들어 보이면 성숙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많이 창피했어요. 성숙해 보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네, 교과서에 네, 되게 완곡하게 굳이 성숙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북한 사람들이 언제고 교과서대로 쓰지 않고 생활용어상에서는 사람한테 뭐 성숙됐다, 숙성됐다 이 표현을 다 써요. 근데 사실 이게 백과사전 보면 사람한테는 성숙됐다고 하고 이제 다른 걸 이제 뭐 된장이 숙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사람한테는 이제 야 실물이 여기서 실물이라고 하던데 네. 북한은 야 너 현물이 더 이쁘다 이렇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현재 맞아요. 인물이란 설이에요. 그 간략하게 해서 야 너 현물이 더 이쁘다야 사진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실물이 더 예쁘십니다. 실물이 더 잘생기세요. 현물은 그냥 거래하는 물건. 제 현물이 좀 숙성됐죠. 신원이 숙성된 현물입니다. 15년 됐어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네, 앞으로 괜찮아요. 이런 얼굴이 잘 안 늙어요. 네. 아 이때 10년 전도 이랬고 10년도 있어요. 10대도 있고 숙성이 너무 빨리 돼서 자 이번에는요 남한 그 정착하시면서 말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북한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약간 볼펜 물고 연습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했거든요. 근데 볼펜 물고 연습을 아나운서들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성경이 처음에 읽을 때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거는 정말 저는. 그건 말도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개혁개정 이런 네. 말. 이 한국말 배우려면은 드라마를 많이 봐야 돼요.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많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5분 이상 얘기하면 북한 사투리 나오거든요. 네. 항상 얘기하다 보면 5분 이상 되면은 좀 자제를 하는 편. 자, 그만! 너무 깜짝이야. 딱 우리 시간 전에. 굉장히 지금 순종할 뻔했어. 그러다가 근데 이쯤이니까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말 보면은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그 뒤에 톤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뭐 제가 사투리를 했으면은 항상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그거에 조금 다르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다르죠. 한국말이 아니라 서울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말 그렇게 했니?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왔습니까? 이러는데 여기서 어머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로 뒷말을 올리고 하이톤으로 조금 근데 하면 너무 웃기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얘기하면 네. 개그 프로도 있었잖아요. 네, 경상도 사람들인가요? 이게 서울말 올리는 거야? 이러는 거. 너 그랬니? 뭐 이렇게 올리라고. 네. 근데
그 원래 우리나라의 표준 말은요, 그 전반적으로 문장을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거예요. 네, 식사하셨어요? 이게 훨씬 더 교양 있는 어투고, 식사하셨어요? 이런 그 어투 때문에 요즘 많은 그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올리거든요. 올라가겠습니다. 시청 말씀이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청 말씀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그게 바람직한 어투는 아니고. 근데 저도 네. 그 이제 올리는 어떤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하이마트를 갔는데 이제 끝 부분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그냥 장사꾼 같이 느껴지죠. 맞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계진 아나운서께서 교육을 시키셨는데 어미를 올리는 걸 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으셨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지금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신뢰성이 없어. 네, 제가 아나운서로 처음 느꼈어요. 들어가면 어미를 내리는 것부터 계속 연습을 해요. 근데 우리 교육 좀 주세요. 네. 오, 자유요. 아유, 제 전문 분야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네, 최순경 처녀? 네. 말씀하세요. 저희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목소리 톤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원에서 교육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움게 C에서 시작하나요? 도레미파솔라시 여기서 시작하는데 예, 남한 사람들은 미에서 시작한대요. 도레미.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좀 움게를 그러니까 낮춰라. 알려주는 것을 움게 이렇게 딱 비춰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낮춰서 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열받고 이러면은 또 같이 북한 사람처럼 C까지 올라가요. 네,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약간 싸운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북한 분들 이렇게 약간 얘기하면 싸우나? 이렇게 경상도 분들도 약간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 되게 일상적인 대화인데 그냥 되게 높으니까. 싸우는, 예, 목소리가 싸우는 크게 느껴져요. 경상도 분들이나 맞아요, 북한 맞아요. 분들. 네. 톤이 실제 높다. 목소리가 큰 건 아니고 톤이 높아서 그런가요? 억양도 그래요. 막 여기 와서는 은정 씨를 찾으면 은정 씨라고 찾든가 은정아 하잖아요. 북한 사람 은정아! 은정 씨!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니까. 욕정하는 것처럼 싸울 듯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지 억양이 그렇게 악센트가 강하네요. 네. 중간에 악센트를 주네요. 굉장히. 중간에 은정아, 은정아 이런다니까. 은정아! 목소리가 저는 못 알아보셔도 목소리로 다 기억을 하시고 네. 이렇게 뭐 이러는데 어렸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떠들다가 제가 그냥 하하하 웃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바로 불어오는 자기 너 이놈의 새끼 조용해야지 너 이렇게 떠드냐고 그냥 웃었는데 날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애들도 보면 톤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첫째가 목소리가 높고 둘째는 약간 이런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를 그냥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귀에 계속 느낌이 드니까 괜히 더 한 번 더 혼내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북한 분들은 그 못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그 못을 항상 쓰시더라고요. 알아 못 듣는다. 알아 못 듣는다. 네. 이런 말도 남한에서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알아 못 듣는다. 못자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렇게 예,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 책을 구매해가지고 좀 나눠드려야겠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싸게 해드릴게요. 예, 대량 구매하시면. 그래요? 네. 또 그게 되는구나. 우리 그래요. 공동 구매 한번 하자고요. 네, 좋네요도 좋네요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네요로 하셨습니다. 좋네요. 걸렸어. 우리 오늘 말고. 좋네요. 아니지. 그렇군요. 올리는 거 싫어하시는잖아. 좋네요. 아니야. 알겠어요. 억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좋네요라는 말의 어떤 어감보다는 좋네요가 훨씬 어감이 좋아요. 어감. 자우자유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 젠말놀이, 뭐 빠른말놀이라고 해서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을 빠르게 말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죠. 북한에도 이런 그 말놀이가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좀 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보면 혀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지붕 위에 있는 콩깍지는 깐투콩깍지냐 안깐투콩깍지냐 굴뚝벽 떨벽떨굴뚝 오이오백 호박오백 호박오백 오이오백 네. 잘하신다. 저기 마구간에는 말말뚝이는 말멜말말뚝이냐 말멋멜말말뚝이냐 이렇게 오, 잘한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말멜말뚝이냐 근데 이게 언니가 하신 게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즐기면서 놀이를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화술 여기로 말하면 이제 아나운서 그 공군화 화술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거 발음을 그렇죠. 해서 배워주거든요. 저희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냐 콩 공장장. 아, 그래요? 네. 비슷하네요. 그런 대부분 깐 푸콩 깍지냐 안 깐 푸콩 깍지냐 여기서 안 깐 푸콩 깍지냐 이거를 좀 빨리 하면서 푸콩이 제대로 발음해야 되는데 잠깐만! 네, 잠깐만! 우리 높다, 저희가 높다. 특별 순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잼말놀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네, 저희도 뭐 지금 비슷한 것도 있고 저희가 아는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맞아요. 생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자주 하는 잼말놀이도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탈북 우리 미녀들께 미리 여쭤봐서 잼말놀이를 할 문장들을 좀 우리에게는 낯선 그런 문장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문장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난이도가 가장 낮은 첫 번째 문장 나와주세요. 자, 아까 한번 한 거죠. 네. 약간 매지가이 같아. 어려워. 아니, 오직사님. 네. 먼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이오백, 호박오백, 호박오백, 오이오백. 후가 막 나와. 아니. 약간 러시아어 같아. 오이오백, 호박오백, 호박오백, 오이오백. 아니, 목사님. 우리 시인 목사님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시처럼 읽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이오백, 호박오백, 호박오백, 오이오백. 아. 박수 치셨어. 오이오백. 박자 맞추시려고. 오이오백, 호박오백, 호박오백.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직접 문장을 알려주신 미녀분도 소식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하실까요? 누가 할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네네. 네. 한유민 씨. 오이오백, 휴. 아, 잠깐만. 땡땡땡. 자, 우리 강은정, 장화정 씨. 오이 오백 호박 오백 호박 오백 오이 오백. 오 잘하셨다. 자세 봐주 오이 오백 호박 오백 호박. 지금 속으로 많이 연습하셨어. 자 오늘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문장 보여주시죠. 자, 저 어렵죠. 이게 이 두 번째 문장은요 다섯 미녀 모두 꼽아주신 유명한 문장이래요. 맞아요. 어느 분부터 어느 분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승경 씨 해보실까요? 승경 씨 한번 해보세요. 승경 씨.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시작. 저 지붕에 널린 콩깍지는 풋콩깍지냐 안깍지냐. 이게 풋이 들어가니까 더 어려워요. 네. 맞아요. 다른 분 도전해 보세요. 이수진 씨.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시작. 저 지붕 위에 널린 풋콩깍지가 너무 잘 안 돼요. 콩깍지. 네, 우리 오진 씨. 제가 볼게요. 네네. 저 지붕 위에 널린 풋콩깍지. 풋까지 됐는데. 여기 호흡이 안 되는구나, 우리 분이니까. 송재웅 씨는 아까 뭐 잘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지붕 위에 놀린 푸콩깍지는 깐 푸콩깍지냐, 안 깐 푸콩깍지냐. 이게 좀 빨라야 되거든요. 깐 발음이 좀 안 돼요. 래퍼 같아요, 래퍼. 저 지붕 위에 놀린 푸콩깍지는 안, 뭐야. 안 돼. 벌써 안 갔어. 저 지붕 위에 놀린 푸콩깍지는 안 깐 푸콩깍지냐, 안 깐 푸콩깍지냐. 자,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세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세 번째 거. 야, 점점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점점 아무래도 이제 난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좋아.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말뚝이 말말말뚝이냐 말몰매 말말뚝이냐 말몸매 말말뚝. 아, 여기 헷갈리네. 말말뚝. 아니, 우리 아나운서님을 우리가 지금 그쵸? 누워서 딱 먹기. 지금 뭐? 아니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어. 아, 네. 이 정도야. 저기 막간에는 말 말뚝이는 말멜 말 말뚝이냐 말 못멜 말 말뚝이냐. 대박. 아니 근데 톤이 확실히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바뀌시잖아요. 듣는데 편안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게 불안해가지고 언제 들으세요 이런데. 톤이 이렇지? 남한 대표 100점. 우리 북한 대표 성재 씨. 성재 씨. 파워가 들어가는데요. 네. 파워가.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 말뚝이는 말멜 말 말뚝이냐 말 멍멜 말 말뚝이냐. 대박. 자 우리 대박. 다음 유미 씨 나갑니다. 유미 씨 시작.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 말뚝이는 말멜 멜 뭘 말말말말말말말 말뚝이냐 말 멀멜 말 말뚝이냐. 지금 방언하시는 줄 알았어요. 방언하시는 줄 알았어요. 통변이 필요해요.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 말. 아니 한 명만 천천히 한 번만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우리 마음간에 있는 말 말뚝이는 말멜 말말뚝이냐 말몰멜 말말뚝이냐. 네네네. 오 어렵다. 몰멜 말말뚝이냐. 정말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언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상품 걸어놓고. 아 예. 좋아요. 1등은 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타겠죠? 아니요. 이 모범 사례들은 빠지셔야 됩니다.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 저희끼리 겨루겠습니다. 네. 참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 아시죠? 네. 북한에도 있나요? 그런 속담입니다. 아, 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 목사님,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주의해서 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아까 전라도를 내 고향을 두고 있지만 저는 고향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표준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가 서울말로 동화되어서 많은 사투리가 없어졌는데 우리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대하는 사람이 아마 목사가 아니겠는가. 많은 성도들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서 가장 그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픔이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과거나 흔적들을 꺼집어내서 아프게 상처가 되면 말이 곱지가 않아요. 곱지가 않고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그래서 대화 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했던 그런 결과들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을 가장 높여주고 아주 귀한 인격체로.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좀 이렇게 어두러운 사람들, 우리 속된 말로 그냥 거린들이라고 그래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나가는 뭐 이렇게 나그네들이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면 그분들이 갈 때는요 다른 데서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에서 그런지 한번 다시 쳐다보고 가요. 다시 맞아요. 바라보고 그럴 때 아 저분이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오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내가 대우를 받고 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씩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지금도 내 인상이 박혀있어요. 맞아요. 그런 우리 대화법을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거 말로. 그죠. 말이 참 상처가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약이 돼서 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역린이라고 하는 역린. 그게 어떤 그 사람의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그죠? 예. 아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혹시 뭐 상처드린 거 없나요? 저희 다만 말을, 오집사님이 말수가 말을 안 해. 왜 안 해?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저희 괜찮습니다. 말을 안 해. 저는 표준어를 쓰겠습니다. 말을 해. 좋네요 아니고 좋네요. 네. 오늘 녹화 참 좋네요. 오늘 언어 차이, 뭐 발음 이런 말의 다양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남과 북이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참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네. 자, 오자유가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두 사모님 오늘 진행하시면서 왜 웃으세요? 어떠셨나요? 저는 네. 오늘 그냥 즐거워요. 뭔가 이렇게 좀 재밌어요.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 지금 새로운 게스트가 오셔서 앉아 계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지영입니다. 네, 원래는 뭘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많이 배우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저희가 한층 더 이렇게 더 이해할 수 있고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네. 말씀이 있었더라. 그리고 진짜 그 말에 대한 것들 저도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말이 많잖아요. 많은 데다 쓸데없는 말이 나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억양으로 얘기하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진짜 너무나도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오늘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오자유를 통해서 이렇게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 좀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그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했대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하셔서
말을 굉장히 많이 틀렸대요. 그 설교에서. 아. 근데 어떤 그 신학생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그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틀었습니다. 이게 틀고 저게 틀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렇게 많은 말을 틀렸지만, 나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 당신은 당신의 얘기를 통하여서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는 정말 그 안의 진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우리 안에 좀 더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기도하는 게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맞아요. 끼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 잘하는 것보다는 잘 말하는 아 맞아요. 예,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게 바로 저의 예, 생각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북민 한 가족 맺기 캠페인도 기억하고 계시죠?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자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웃음을 참지를 못하는데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죠.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유!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동일한가요? 네. 저 이 노래 듣다가 깜. 아 지금 집에서 찬송하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아, 거예요. 손뼉치기? 네. 손뼉치기면 자유의 행산에서. 아 세세세. 아 세세세 세세세. 시간 돌리기 이런 것도 해요. 오 해요. 대학교 때도 많이 해요. 북한에서 많이 넣었어. 맞나? 원하시면은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건 목사님 계신데 모르면 안 되나? 3, 2, 1, 땡!